sta piangendo, tutti diranno che è di gioia, mentre il suo cuore sta gridando Ave Maria. Bianca e splendente va la nobbia, mentre è nascosto. La nobbia. Bianca e splendente va la nobbia, mentre nascosto tra la folla, dietro una lacrima indecisa, vedo morir le mie illusioni. Là su altar lei sta piangendo, tutti diranno che è di gioia, mentre il suo cuore sta gridando Ave Maria. Mentirai perché tu dirai di sì. Pregherai per me, ma dirai di sì. Io so, tu non puoi dimenticare. Non soffrir per me, anima mia. Là, su altar, lei sta piangendo. Tutti diranno che è di gioia, mentre il suo cuore sta gridando Ave Maria. Ave Maria, Ave Maria, Ave Maria. Ciao a tutti,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canzone, 예, 그 중에서 La Nobia, La Nobia, 예, 이게 신부, 약혼자 뭐 이런 것들 탄다고 그러는데요. 1961년 아르헨티나 영화, 흑백 영화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La Nobia 그 영화에서 본래 가수, 오리지널 가수는 이름이 안토니오 브리에토라는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토니 달라라, 예, 이분은 이탈리아 분인가 본데요. 이분이 이제 불러서 좀 세계적으로 좀 많이 히트가 되나 봅니다. 그 뒤에 다른 이제 가수들도 이제 많이 이 곡을 불렀고요. 그러면 역시나, 예, 한번 짚어가면서, 발음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요. 그 다음 해석과 문법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ianca è splendente va la novia, mentre nascosto tra la folla, dietro una lacrima indecisa. Vedo morir le mie illusioni. Là, sul altar, lei sta piangendo. Tutti diranno che è di gioia, mentre il suo cuore sta gridando Ave Maria. Mentirai perché tu dirai di sì. Pregherai per me, ma dirai di sì. Io so, tu non puoi dimenticare. Non soffrir per me, anima mia. Là, sul altar, lei sta piangendo. Tutti diranno che è di gioia, mentre il suo cuore sta gridando Ave Maria, Ave Maria, Ave Maria, Ave Maria.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이제 여인을 다른 남자한테 보내게 된 남자가 그 여인의 자기 사랑했던 그 여인의 결혼식장에서 저 멀리 군중 속에서 뒤에 숨어서 흐느끼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흐느끼는 것을 그 여인 또한 울고 있다고
둘다 너무 사랑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다른 결혼을 못하고 뭐 헤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 우리말로 시집 가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뭐 결혼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아 저도 가수 노래 듣다가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아, 눈물 났어요. 네. 이 남자는 어쩌면 그 여인은 우리 같이 도망가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는 말라고. 그 여인이 자기 못 잊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지만 이해라고 대답하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슬퍼요. 해석과 문법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앙카 하면 하얀색을 뜻합니다. 에 액센트 없는 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가 됩니다. 그리고 하얗고 하얀 스플렌덴테 하면 햇살이 막 눈부신 것처럼 그런 눈부신 그런 걸 뜻하고요. 바 하면 이게 안다레 동사 어디 걸어가다 이 말이고요. 라 노비아 신부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부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그 신부입니다. 여기는 바 하면 안다레 동사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 제가 영상 끝부분에서 이제 단어들 다시 동사들 변화 형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멘트레 한쪽에서는 신부 이제 결혼식장에 걸어가고 있을 것 같으면 한편으로는 나스코스토 하면 나스콘데레 하면 뭐 숨기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나스코스도 됐어요. 이거는 형용사 형태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드라 하면 뭐뭐 가운데서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라 폴라 하면 사람들 군중들 뭐 이런 군중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스코스도 이렇게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3인칭 단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실적 표현하는 실적 자아가 남자입니다. 화자, 실적 화자가 남자입니다. 만약에 나스코스타 이게 나스코스타 됐으면 여자가 되는 건데 나스코스타니까 남자입니다. 옆에다 적어볼까요? 나스코스토, 나스코스타. 그러면 단수 형용사 남성이고. 이거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나스코스티 이러면 형용사 남성 복수가 되고요. 나스코스테 이렇게 되면 여성 형용사 복수가 됩니다. 다 적어 보겠습니다. 나스코스타 나스코스타 얘는 나스코스 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다 성수일치라고 하지요. 이것은 형용사의 성수일치라고 합니다. 성수일치. 성하면 남성 여성을 뜻하고요. 수하면 단수 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탈리아 아마 라틴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수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형용사. 어쨌든 그 남자가 군중 속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디에트로 하면 뒤에 이 말이고요. 우나 하면 하나의 이런 뜻인데 라크리마 하면 막 울부짖음 이거거든요. 인 대치자 라크리마
인 대치자, 인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 반대형이 되는데, 대치자 하면 결정한 이런데, 이거는 결정하지 못한 울부짖음. 어떤 하나의 이만 어떤 결정하지 못한 울부짖음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베도 하면 베데레, 이 동사입니다. 베데레라는 이제 보다, 무엇을 보다 이 말인데요. 무엇을 보다,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모리를 하면 이게 또 동사인데, 모리레 하면 죽다 이 말인데요. 예, 시적 표현으로 애가 끝에 안 적혔어요. 원래는 이제 모리레가 되겠는데, 시 같은 곳에서는 예, 생략을 합니다. 끝에 생략하고도 이제 운을 맞추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본래 동사는요, 모리레 아니야, 뭐 죽다 이 말입니다. 예, 미에 일루시오니, 나의 꿈, 이게 일루시오네 하면 뭐 환상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 꿈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만약에 하니까 그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막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뭐 자기들끼리 뭐 약속이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 이제 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그 자기 그 꿈들이 이제 죽는 것을 자기 이제 보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그게 이제 다 이제 산산조각 났다 뭐 이런 말도 되겠네요. 일루지오네, 일루지오네 하면 단수, 여성 단수,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여성 단수 명사인데, 예, 이게 애가 이로 바뀌면서 복수가 됐어요.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아로 끝에 어미 아로 끝나는 게 명사여서 어미의 아가 끝나면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여성 단수 명사고 어미의 오로 끝나면 남성 단수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끝에 어미의 에로 끝나는 경우는 남성 명사일 수도 있고요. 남성 단수 명사일 수도 있고 여성 단수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루지오네, 이게 에로 끝났지만 예, 여성 명사고요. 여성 단수 명사고 이런 경우는 에로 끝나는 거는 끝에 이로 바뀌어주면서 복수가 됩니다. 복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대신 아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는 복수 끝에 에로 변화됩니다. 이게 복수고요. 이게 오로 끝나는 남성 단수 명사는 이로 바뀌어주면서 이게 복수 형태가 됩니다. 예, 이건 제가 나중에 문법을 차근차근 다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우선에 예,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 일루지오네 하면 이것도 만약에 일루지오네 이게 라 일루지오네가 되는데 이거는 복수가 되면서 정관사 라가 레로 바뀌었어요. 레 일루지오네. 그래서 네. 꿈들 이 말이 되겠네요. 레 일루지오니 예, 꿈들 나의 미에 하면 나의 하면은 이제 소유격인데 복수 여성 복수 소유격입니다. 미야 미에 미야가 미에 미에가 됐어요. 복수로 바뀌면서 그래서 나의 꿈들이 예, 죽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게 라 해놨죠. 이거는 액센트 있는 라입니다. 액센트 있는 라는 액센트 없는 라 같으면요, 이게 여성 단수 정관사가 되는데 액센트가 있는 라 여기 같은 경우는 부사로서 저기 멀리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장소 멀리 이제 좀 거리감 있는 것을 뜻할 때 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거리가 떨어지죠. 예.
술 알다람, 알다람은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신부들, 신부님들 그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단을 말합니다. 술 알다르 하는데 이거는요 제단을 뜻한데 이탈리아에서는 알다르라고 쓰는데 스페인에서는 알다르라고 쓰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단 위에 신부님들 그 설교하는 그 제단 있죠. 뭐그그 그게 올라갔은 이제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술 같은 경우는 옆에다 써볼까요? 수 플러스 일이 말입니다. 수일 알다르 이렇게 되는데, 예, 또 이거는 몸으로 시작하는 명사입니다. 남성 단수 명사인데. 그래서 남성 단수 명사든 남성 여성 명사든 몸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아포스트로피 붙여서 정관사가 일이 아니고 루 형태로 됩니다. 루 그래서 라이따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왔습니다. 술 알따르는 수 플러스 원래는 일 알다 이런 뜻인데 또 그러면 수 일을 하면 술이 되는데 이게 또 알다 이거 이제 몸을 시작하는 명사예요. 그 때문에 아포스트로피가 붙여졌습니다. 좀 복잡하게 됐는데 이게 다 적어놨는데 잘안 보여.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뚜띠 하면 모든 사람들 이렇게 돼. 뚜띠 하면 모두 이 말인데 뚜띠 하면 모두들 이러니까 그곳에 모인 이제 하객으로 뭐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겠죠. 디란노 하면 말할 것입니다. 이게 명사인데 디레 말하다는 동사 디레 디레의 단순 미래 3인칭 복수 형태 말할 것입니다. 이게 이거는 자주 나오는데요. 영어로 치면 that 관계되면서 tha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게 이하를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에디 조야 조야 하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으로 인해서 이거 하고는 이 뒤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다시 지금 하고 다시 올라봤어요. 예, 레이는 3인칭 단수 주격 대명사. 그래서 그 여자를 뜻합니다. 레이 그 여자 노비아 노비아르죠. 스타 하면 스타레 동사인데 스타 비안젠도 이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을 만들었는데 현재 울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레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스타레 동사와 비안젤 비안젤은 눈물 흘리다 울다 울다와 있다. 예, 이두 개가 합해져서 현재 진행 상태를 나타낸다.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여자 신부는 스탑 비안젠도 울고 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디란노 하면 디레, 예, 디레 동사. 디레 하면 말하다 이 말인데 말하다의 단순 미래 3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모든 그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게 하면 여기서는 영어의 that 절 같은 그런 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게 D 하면 영어의 of에 해당이 되는데 joy 하면 기쁨에 그렇다. 이 무슨 말인가? 기쁨 때문에 온다. 기뻐서 온다. 여기서는 에 여기 에는 에세르 동사 뭐 이다
에세르 동사. 예, 3인칭 단수. 예, 동사 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신부가 기뻐서 우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mentre 하면 여기서는 반면, 한편 이 말이거든요. 한편으로, 한편, 뭐뭐 한편으로. 그래서 이거는 반면, 반면에 il suo cuore. 예, 이거는 cuore가 이제 심장, 가슴, 우리 마음 이런 편인데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리고 suo 하면 소유격이죠. 소유격인데, 이 누구의 심장인가 하면 그 자기 사랑했던 여인, 예, 다노비아, 예, 수호. 그 여인의 마음은 스타 그리드 단도. 이것도 위에서 나왔죠. 진행형입니다. 그리드 아래 막뭐 절규한다, 뭐 울부짖는다, 막 크게 막뭐 절규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스타레, 스타레 플러스 그리다레. 예, 두 개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3인칭이죠. 3인칭 단수 현재 진행형. 반면에 사람들은 막그 여인이 이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반대로 그 여인의 가슴은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뭐 아베 마리아 그렇게 자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뭐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Mentirai perché tu dirai di sì. Mentirai 이 같은 경우 mentire 거짓말하다 이 말인데. Mentirai. 난 노비아 거짓말하다의 단수 미래 2인칭 단수 변화 형태입니다. 너는 거짓말할 것이다. 빼를게. 왜냐하면 두 예, 두죠. 두가 인칭 대명사입니다. 주격 인칭 대명사 두 단수. 예, 두 너는 디라이 디씨 너는 씨 씨 하면 예이 말이거든요. 예라고 말할 것이다. 속으로는 가슴으로는 막 울면서 그렇지만 거짓말한 그렇지만 예 지금 그 신랑으로 와 있는 사람하고 이제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제 결혼하게 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예, 신랑은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어떻게 뭐 그런 주례사입니까 뭐 그랬을 때 예라고 이제 말하면서 거짓말할 것이라는 거죠. 디라이 같은 경우도 이게 디레 말하다. 예, 단순 미래 인칭 단수 동사 예, 변화 형태입니다. 브레게라이 이거는요 브레가레라는 이제 기도하다 이 말인데. 브레가레 기도하다 이게 동사 원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단순 미래 2인칭 단수 변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것이다. 빼르메 나를 위해서 빼르 하면 영어로 치면 for에 해당이 됩니다. 나 메 해가 미 영어의 미하고 똑같은 형태죠. 나를 위해서 너는 기도할 것이다. 마 이러면 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이고요. Dirai di sì. 그렇지만 너는 Dirai 말할 것이다. Di sì. 예라고 말할 것이다. 속으로는 이 남자 자기 이제 이 떠나보낸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겉으로 말할 때는 너는 예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거죠. 슬프네.
dire, dire 동사죠. dire 동사, 말하다. 요 하면 나는 이 말입니다. 인칭대명사. 예, 주격 1인칭. 예, 나는 소 압니다. 나는 안다. 이게 사베르 동사인데 무엇을 아니다. tu non puoi dimenticare. tu 너는 요소 나는 안다. 너가 non 하면 부정문을 만드는데요. 부정문 만들 때 앞에 동사 앞에 쓰여서 부정문을 만들거나 부정명령형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부정문인데 뽀하면 뽀떼레 뽀떼레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뽀떼레 동사의 직설법 2인칭 단수 동사 변형태입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 근데 논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다. 뭐, 디멘티카레. 그래서 너는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디멘티카레 하면 예, 이거는 동사 원형이 그럴 수 있네요. 왜냐하면 뽀떼레 이게 뽀 이게 조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본동사 그냥 동사 원형이 왔네요. 디멘티카레 하면 무엇을 있다, 잊어먹다, 뭐 기억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있다 뭐 이럴 때. 그래서 너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뭐 그 말이네요. Non soffrire per me. Anima mia. 나의 영혼아. Non. 여기 또 나왔죠. Non. 동사 앞에서. Soffrire 하면 이게 원형은 soffrire, soffrire. 고통당하다. 고통받다 뭐 이런 말인데 빼르메 나를 위해서 고통받지 마라 아니마 미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의 단짝이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잊어라 뭐 그런 뜻도 되겠는데요 하여튼 라 저기 술 알딸 예, 제단 위에는 그 여자는 레이 스타비 안젠도 예, 울고 있습니다. 뚜띠, 모두들이, 모든 사람들이 디라노 말할 것입니다. 게, 이 이하를 에디조야, 예, 기뻐서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 기쁨의 눈물이라고 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앞에서 내가 나와서 그냥 넘어갔는데 예, 이렇게 되죠. 동사들입니다. 동사들. 녹색으로 네모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시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그 여인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지만 반면에 일수오골에 그 여자 그 사람은 마음은 스타 그리단도 즐겨하고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막 부르면서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에 나오는 동사들 그 해당 시제들에 대해서만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들이 하나 가지고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 막 시제별로 다 하지는 못하고요. 해당 가사에서 나왔던 시제만 한번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 라 노비아 있었죠. 여기 보면 바 라 노비아 신부가 걸어갑니다 했대. 바 가다라는 동사 걸어가다 이 말인데 안다레 걸어가다 안다레가 이제 불규칙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도 두, 바이, 레이, 뭐 루이. 이 3인칭 남자, 여자 따로 쓰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인칭을 했는데요. 바. 그래서 레이, 라노비아, 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이 하면 우리들은 안디아모.
voi. 아, 너희들은 안다떼. loro. 아, 3인칭 복수, 예, 인칭 변화, 아, 인칭 대명사 될 때는요, vanno. 예, 완전 불규칙합니다. 안다래. 배도 모리래. 예, 이게 있는데요. 배도. 배도 하면 무엇을 보다 이 말이래. 그래서 이거는 베데레 동사. 베데레 무엇을 보다. 이거 원형이죠. 그래서 현재 직설법 현재 형태만 보면요. 요 네, 인칭부 때문에 그대로 안 쓰겠습니다. 베도 나는 봅니다. 두 베디 아, 너는 본다. 룰레이 네, 베데. 우리들은 베디아모 너희 베디아모 너희들은 베데떼 로로 그들은 베도노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붙어 나가면서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쓸게도 계속 또 쓰려니까 좀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사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모리레 베도 모리레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모리레 모리레 하면 죽다 이 말인데요. 사람이나 동물이란 생명체가 죽는 걸 말합니다. 죽다란 표현인데요. 요 무오유 아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셋넷 예,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몸이 사중 몸입니다. 무오유 두 모이 레이 루이 모레 노이 모리암 보이 모리떼 여러 모이온 모이온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발음하기가 예, 사중모음이라서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이게 다 불규칙 변하죠. 예, 이게 나중에 다루면 이게 나오는데 언니가 이게 1형식이고 R로 끝난 게 1형식이고 L로 끝난 게 2형식이고 E로 끝난 게 3인칭이 3형식입니다. 예, 그 중에서 얘는 3형식에 속하는 동사인데, 아, 무어요. 예, 적다가도, 예, 발음이 사중모음이라서 적으면서 헷갈린다. 이요, 무어요? 또 무어이. 뭘, 요, 레일, 루이, 뭘, 너이, 모리아모, 요, 보이, 모리떼. 여러, 무어요, 무어요. 예, 보통. 끝에 오, 노 이렇게 해서 3인칭 복수 1인칭 플러스 이게 이렇게 아주 동사 규칙에서 이렇게 다룰 건데요. 예, 하여튼 예,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라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다음 보면 스타 비안젠 두개 있었죠. 스타 비안젠도 예, 그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스타레 동사와 비안젤레 동사가 있는데, 예, 스타레. 예, 원형입니다. 뭐 이건 상태로서 어떤 상태로서 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오 스토 두 스타이 레이 Lui sta, noi stiamo, voi state, loro stanno.
여기. 너희. 머리 열어. 그래서 어디 있습니다. 상태로 어떤 상태로 있는 걸 말합니다. 얀젠도 같은 경우는 이게 분사의 형태인데, 비안젠도 예, 분사도만 써야 되는데, 이것도 직설법 현재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사 원형은 비안젤에, 비안젤에 예, 막 울다 이 말인데요. 비안젤에 잠깐만 요 비안고 두 비안지 릴레이 비안제 너희 비안지아모 우리는 옵니다. 보이 비안제데 로로 비앙고노 예 이런 경우는 규칙동사입니다. 규칙동사라서 예, 오. 예, 1인칭에서 끝에 노로 갖다 붙이면 이게 비앙고, 비앙고노 뭐 예,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디란노 나왔죠. 뭐 모두들 뚜띠 디란노 해놨는데 그 디란노 같은 경우는요. 디란노는 디레 예, 말하다. 말하다 동사의 단순 미래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요 뒤로 나는 말할 것입니다. 두 디라이 너는 말할 것입니다. 너는 말할 것이다. 루이 레이 디라 너희 우리는 디레모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디레데 너희들은 말할 것입니다. 로로 디란노 그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 요 가사에서는 디란노가 나왔죠. 디란노 다음 가사에 에디조야 그때 예, 기뻐서 우는 것이라고 기쁨에서 나오는 눈물이다 뭐 그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면 그 애 같은 경우는요, 영어의 본래 형태는 에세레, 에세레, 에세레 하면 무엇이다? 영어의 비동사, 비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소노, 나는입니다. 두, 세이, 너는입니다. 레이, 루이, 에, 예, 그 사람, 그 여자는입니다. 노이, 시아모, 우리는입니다. 보이, 시에떼, 너희들은입니다. 로로, 그 사람들은 소노입니다. 그래서, 에세레 같은 경우는요, 뒤섞어, 이거는 현재, 근데, 1인칭 단수나 3인칭 복수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 이 같은 경우는요, 형용사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 보면서 이게 1인칭 단수를 뜻하는지 3인칭 복수를 뜻하는지 판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 그리단도 있었죠. 스타 그리단도 같으면 예, 그 여자가 이제 막 절규하고 있다, 울부짖고 있다, 뭐 절규하고 있다, 절규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리단도 이거는 스타레는 앞에서 나왔죠. 스타레 예, 바로 위에 있네요. 스타레 동사 플러스 분사 이래서 현재 진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예, 제가 글씨가 좀 안 좋습니다. 예, 분사 형태는 그대로 그리단도로 쓰주면 되는데, 예, 이게 본래 동사는 그리다레란 동사예요.
그리 나래. 그래서 이러면 절규하다. 뭐 괌, 크게 괌질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 요. 그리도 나는 예, 절규합니다. 뚜 2인칭 그리디 나는 절규합니다. 예. 레일 루이 그리다. 예, 그 남자는 그 여자는 절규합니다. 너희 우리들은 그리디암 우리들은 절규합니다. 너희들은 그리다떼 예, 너희들은 절규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다노 예, 절규합니다. 예, 이거는 규칙동사입니다. 규칙동사. 예, 나중에 동사 다루면 동사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규칙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는 아래 1인칭 예, 동사 형태입니다. 아이고. 멘티를 아유 제가 또 촬영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네요. 전에 열심히 설명했는데 지나갔습니다. 보면 멘티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말하다라는 이제 원형이 이렇게 되는데 이래로 이렇게 어미 같은 경우는 3명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요 단순 미래 이 가사에서 단순 미래 예, 형태를 썼기 때문에 단순 미래를 짚어보는 겁니다. 멘티레 이오 멘티로 두 멘티라이 레이 루이 멘티라 노이 멘티레모 보이 멘티레테 로로 멘티라노 멘티라노 예 멘티라노 예 디레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예 브레게라이가 나오는데 이제 브레게라이, 브레게라이 같은 경우는요, 브레게라이, 예, 너는 기도할 것이다. 이런데 원형은 브레가레, 브레가레란 동사, 기도하다, 동사야. 예, 단순 미래 2인칭 예, 형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요. 브레게로 형태가 좀 달라진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브레게라이 루일레이 브레게라 노이 브레게레모 예, 우리들은 보이 브레 게르트 로로 그들은 브레 게란노 알겠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게 발음상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브레가레 브레가레 아레 동사인데 예, 단순 미래 단순 미래입니다. 단순 미래. 단순 미래. 직설법. 단순 미래인데, 설명을 하자면, 브레가레. 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아까가 하나 첨가됐어요. 다 아까가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여기서는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활용하면서 동사가 변하면서 발음이 본래 이게 보면 뒤에 모음이 에가 왔어요. 에가 오면서 발음이 만약에 아까를 안 넣어주면 여기서는 읽을 때 어떻게 읽히냐 하면요. 브레제로가 됩니다. 제로. 브레제로, 브레제라이 뭐 이런 식으로 G 발음이 나버립니다. G 발음이 가그 그가 G를 바뀌
발음이 나게 된다. 아까도 쓰지 않으면. 그래서 영어에서 H인데 여기서는 아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음. 무음이란 것은 그 자체에서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발음, 다른 알파벳에 붙어서는 그 발음 본래의 발음이 바뀌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몸이 이와 에와 이두 개에서 이 발음이 바뀌네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요, 아 몸이 아에이오우 다섯 개가 있죠. 이 발음들 중에서 이 몸들 중에서 에와 이가 올 때, 뒤에 올때 발음이 이게 달라집니다. 이 발음이 쥐 발음이 나버리네요. 쥐 발음이 나봐요. 기역 씨. 그. 우리의 기역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 목구멍 뒤에서 나는 소리. 목구멍이랑 좀 그런데, 목 뒤쪽에서. 그. 우리는 기역 발음할 때 앞쪽에서 그 이러잖아요. 본래 사람들은 발음 들어보면 뒤쪽에서 납니다.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발음 하기도. 어쨌든 그 발음이 그 발음이 보세요. 가, 고, 구. 이때는 가, 고, 구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쟤, 쥐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그 발음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아까가 들어가야 본래 발음 그 발음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영상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발음을 다시 해보자면요. 브레게로, 브레게라이, 브레게라, 브레게레모, 브레게레테, 브레게라노.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소가 나왔을 때, 요, 소, 뭐, 요, 소 있었죠? 예, 나는 안다. 그 뒤에 너는 씨라고 말하겠지만, 거짓말 할 것이란 간다. 뭐, 이렇게 나왔었죠. 예, 거기서 보면요. 직설법 현재 형태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소는 사베레. 사베레 동사. 무엇을 아니다. 예, 제가 앞에서 깐소네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사베레. 마이삐 꼬지론 따노. 예, 거기는 까삐레 동사 나왔는데 제가 사베레 동사도 같이 한번 설명했습니다. 요, 소, 뚜, 사이, 레이, 루이, 사, 노이, 사비아무. 보이 사베테 로로 산노. 네, 이번은 완전 불규칙하다는 거알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삐가 두개 들어갔습니다. 사비아무 사베테 산노. 아, 이게 루이 안 써주면 저보고 페미니스트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 이게 남성 여성 구분을 하니까요. 설명할 때 자꾸 딴 것까지 다 넣으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 동사는 뽀떼레 동사인데, 가사에서 보면 non puoi dimenticare가 있습니다. 그래서 뽀떼레
버텔에 뭐할수 있다. 예, 주로 번동사로도 쓰이지만 조동사로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버서 이것도 불규칙합니다. 요 버서 두 보이 너는 요 버서 나는 할수 있습니다. 두 보이 너는 할수 있습니다. 레이 루이 부어 예, 그 남자 그 여자는 할수 있습니다. 노이 보시아모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 노이 아 보로 어 보이 너희들은 보떼떼 예, 할수 있습니다. 러로 그다음에 보소노 예, 그 사람들은 할수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경우도 요 앞에서 보면 보시아모 보시아모 완전 달라진데 여기서 또 예, 에세가 두개 들어갑니다. 예,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단어가, 넌 보이 디멘티카레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뽀떼르 동사에서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조동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뽀떼르, 동사 원형을 써줬는데, 그래서, 아, 디멘티카레를 써줬는데, 디멘티카레. 디멘티카레 하면 무엇을 잇다 잊어먹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사에서는 그냥 현재 그 동사 원형을 써줬는데 이거 인칭 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직설법 현재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요 나는 디멘티코 나는 까먹 잊어버립니다 이 말이고요. 뚜 디멘, 띠, 끼. 예, 여기 또한번 아까가 나옵니다. 예, 너는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루일레이, 디멘, 띠까. 예, 디멘, 띠까. 아, 그 사람, 그 여자는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너이, 디멘, 띠, 끼아모. 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여기도 아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이. 당신들은 디멘티 까떼 당신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러로 그 사람들은 디멘티카노 예, 잊어버립니다. 예, 여기서도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아까가 원래 까레가 아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찾아보니까 보면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 뒤에 몸이 아에이어우 뒤에 뒤에 알파벳 에나 이가 올 경우에는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디멘티코 이것도 디멘티코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게 아까 같다 생각하면 디멘티치 이렇게 읽힙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래요? 디멘티카. 예, 그다음에 보면 디멘티 이 아까 같다면 디멘 디치아모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 묵음인데 이 자체는 묵음이에요. 아까는 이제 영어에서는 알파벳 H에 해당하는데 이곳에서는 아까라 부른다. 이것이 묵음인데 이 자체에서는 묵음인데 예, 뒤에 오는 이제 알파벳 모음이 에, 이가 올 경우에는 이게 소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가 본래는 이게 뒤에 보세요. 오 이런 게 왔죠. 이랬을 때는 그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음가가 그가 되는데 이 에이가 올 경우는 이게 치 발음이 돼 버린다는 게이 그가 치 발음이 돼 버린다는 게 이게 아까가 없을 경우는 추 이런 발음이 돼 버린다는 거. 추 발음이. 그래서 그 발음 아까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아, 제가 설거했으니까 이거 허리 아픕니다. 이렇게 읽으면 까가 돼요. 이렇게 읽으면 까가 되고요. 이렇게 읽으면 꼬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읽으면 꾸가 됩니다. 까, 꼬, 꾸.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최가 된다는 거예요. 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취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아, 이게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는 본래 자기는 소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알파벳에 중간에 끼어서 그 본래의 그 음가를 잡아주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리 없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게 non suffering 이렇게 나왔었죠. 예, 고통 당하지 마라, 고통 받지 마라. 여기서 보면 suffering. 예, 가사에서는 non suffering 해놨죠. 거기에서 끝에 L을 생략했습니다. 시적 표현 이럴 때 이제 생략이 되는데, 예, 본래는 소프리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받다, 네. 고통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괴로워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 가사에서는 동사 원형만 그대로 써졌는데 제가 인칭 변화를 한번 직설법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소프로 나는 고통받습니다. 요. 아, 그 다음에 두 너는 소프리. 아, 너는 고통받습니다. 릴레이 소프레. 예, 고통받습니다. 그럼 너희 우리들은 소프리아모. 너는 고통받습니다. 아, 너희들은 소프리데. 너희들은 고통받습니다. 그 다음에 러로 그들은 소프로나 고통받습니다. 네, 이래 이거는 삼형식의 동사인데 소프로, 소프리, 소프레, 소프리아마, 소프리테, 소프로나. 이거는 규칙동사네요. 보니까 이 형태가, 네, 규칙동사입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 슬픕니다. 아, 내용은 슬픈데, 에이, 의지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네, 자오.